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가디언지가 최근 그래프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한국이 홀로 우뚝 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부러웠던 일본이 한국의 위상을 따라가고 싶어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많이 안정되어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전문가들이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10월쯤 미국이 끝장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럽 언론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발표하며 자신들이 참고할 만한 롤모델로 한국을 꼽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유력 언론인 가디언지가 기사에 그래프 하나를 실었는데 한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OECD 국가들을 전부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해당 기사는 대다수 보수적인 경제 논평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사망률 사이에 필요한 절충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생명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세계 주요 선진국인 OECD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사망률 사이를 비교해보면 절충점 같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도 더 취약해진다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영국과 스페인이 최악의 경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영국 경제는 21.7% 하락했고 스페인은 21.1% 하락했다며 만약 떨어진 경제만큼이나 많은 생명을 구했다면 절충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상 영국은 100만 명당 사망자가 611명, 스페인은 622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엔 이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례로 바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100만 명당 사망자가 6.3명이면서 국내 총생산 또한 겨우 2.8% 떨어졌을 뿐이라며 그래프를 통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방역과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사를 발표한 며칠 뒤 가디언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번에는 한국이 코로나 재확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일어났지만 확산세를 빠르게 잡아 1일 신규 감염자 수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재유행을 대비하지 않아 확산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은 주요 경제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최근 여름휴가 기간에 방문객들을 받으면서 지역적 급증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가디언은 특히 스페인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지점과 방식을 추적하고 대량 검사를 하는 대신 표적 봉쇄에 의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한국과 반대 노선을 걸은 국가들은 모두 확산 억제를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일본 포털 사이트에 최근 가디언지가 한국을 극찬하는 기사와 비슷한 레파토리의 기사가 한편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사 속 유럽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일본인들은 어지간히 뿌듯해하며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프랑스에서 감염자가 적은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일본을 따라한 덕분에 감염 예방이 일어나 프랑스에서 일본화 현상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친일적인 인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것이 마스크라면서 프랑스는 마스크 문화가 없었지만 일본을 본받은 덕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게 하는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일본은 프랑스와는 달리 벌금을 물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면서 자화자찬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가 적은 일본은 프랑스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며 일본인들의 생활 방식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일본인들은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일본의 감염 예방 대책대로 실천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기사에서는 일본이 중국, 한국과 가까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 중 하나라고 유럽에 알려져 있다면서 일본은 위생적으로 깨끗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첫 번째 국가라며 한국 까내리기를 빼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검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긴 했지만 일본인들처럼 몸에 배어있는 위생습관이나 생활방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는 일본인 하면 청결이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가진다고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달리 너무나 청결하고 깔끔해서 도쿄도의 감염자 수만 해도 한국 전체를 이길 정도로 폭증하고 있나 봅니다. 해당 기사는
가디언지의 그래프가 실린 객관적인 기사와는 달리 증거가 전혀 없이 그저 프랑스가 일본을 칭찬했어를 주장하고 있는 황당한 기사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기사를 믿고 있는 일본인들의 댓글은 더욱 황당한데요. 일본은 현재 하루 감염자가 세 자리를 벗어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초기 대처 부족으로 자국 국민들에게도 욕을 바가지로 먹은 바 있죠. 가디언지가 발표한 그래프에서도 일본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슷한 성적을 보이며 방역, 경제 모두에서 선진국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일본을 단독으로 다루며 일본 기자가 쓴 기사대로 일본인들은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궁금해할 리가 만무하죠. 반면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유럽 언론들이 알아서 연구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기사까지 써주며 배워가려고 안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 자화자찬 기사를 보며 이런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준 선인들께 감사해. 그러고 보니 정말 일본의 생활습관 덕분에 방역에 성공한 것 같다. 미리 예방하는 준비된 일본, 그렇지 못한 프랑스, 전염병에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습관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지 라며 한술을 덧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기사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이젠 애잔할 지경이다. 한국이 부러워도 그렇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해? 대체 일본이 방역에서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었지? 돈 떨어졌나? 관광객 받고 싶어서 저런 기사 쓴 것 같은데 조만간 또 확진자 폭증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부러워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을 동안 유럽 언론들은 알아서 한국의 방역과 경제를 극찬하며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는 또 상승해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지인 포리언 폴리시에서도 한국을 단독으로 다루는 기사를 내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인들만 모르는,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에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파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